2021년 김포시민 원탁회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살아가는 삶과 생활이 어떤 때는 책으로, 어떤 때는 말로, 어떤 때는 연극과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모든 일체의 것들이 다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김포의 문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시민들이 이끌어내는 문화. 오늘의 주제는 시민이 말하는 문화도시 우리의 역할입니다. 김포시민 원탁회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서 이제 참여해 보니까 이제 많은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신 김포시민분들이 김포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열띤 토의 과정 거쳐서 새로운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뜻깊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김포 시민으로서 살면서 그동안 문화에 대해서 참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렇게 김포 시민이면서도 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다 보니까 시민들과 저랑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시민으로서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서 참 기뻤습니다.